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떤 연기든지 할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솔로 강아지 지금 그 멋진 시를 썼던 그 아이를 욕했던 그 많은 사람들, 악성 댓글을 단 그 많은 사람들을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신 건지. 쉽지 않은 질문이시네요. 네. 네. 사실은 고은이가 연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. 저희가 피를 막 드럼으로 쏟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고생은 도면 씨가 했는데 같이 맞대면에서 연기하는 고은이가 현장을 못 와서 고생을 하는 촬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가진 생각은 제가 이 시나리오를 영화로 만들 때 놀라는 게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은이가 아기를 죽이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에서는 전체 장면을 다 보여줬는데 그걸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보여드렸지만 실제 촬영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요. 아이 손에 칼을 물론 가짜 칼이지만 쥐어준다는 것도 어렵고 영화 찍는 내내 제가 왜 이 짓을 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. 다시는 이런 영화 안 찍겠다. 다시는 이런 그 어려운 이야기를 어린아이를 소재로 해서는 못 찍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 그 댓글을 다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요,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. 네, 그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, 지켜지는 선에서 가능한 표현을 감안하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. 네, 그 앞에 있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감독님. 좋은 영화 이렇게 좋은 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, 이 영화의 주제가 장르가 공포와 어쨌든 멜로가 약간 섞여있는 장르였잖아요. 근데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는 저는 사랑이라는 걸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계신 배우님들과 감독님 모두에게 이 영화를 비롯해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나 생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모두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굉장히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드리고요. 굉장히 어려우시고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글쎄요, 근데 저도 그 생각은 똑같아요. 이 작품이 공포 있고 약간 호러스러운 느낌도 있는데 저는 저도 제 생각에도 사랑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맡은 환희라는 캐릭터에 있어서도 그게 전부였었던 캐릭터였으니까요. 근데 이번 영화를 찍으면서 저도 많이 공감을 잘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랑의 힘, 사랑이란 걸 어떻게 정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제3자의 입장으로 내가 아닌 누군가의 상황을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막상 자기 자신한테 찾아온다면 극복할 수 있는 게 충분히 그 힘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대답을 아주 멋있게 하셨는데요. 지성용 기자가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요. 그래서 종일 씨한테 청혼을 받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. 아닌가요? 다음 질문, 예. 중간에 한 번, 요번에, 예. 예. 흰 옷 입으신 분, 예. 네, 우선은 영화 잘 봤고요. 이 영화가